되게 사랑스러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뻤나? 특이한 다른 오닉스도 앞에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내 거다 하고 여러분도 하나 꼭 구매해두세요. 쉐이크 찾고 계셨던 여러분들 있으면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위에 진짜 약해요. 제가 여름도 엄청 안 좋아하는데 벌써 낮에 좀 돌아다니면 저는 벌써부터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빠르게 여름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진짜 다양한 아이템들 제가 한번 꾹꾹 눌러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요거 셔츠는 제가 지난번 도쿄 여행 때 구매했던 셔츠인데 이거 요즘에 입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뜯으려고 구매해놓고 안 보고 있었습니다. 리켄에서 제가 스니커즈를 구매를 했어요. 두두둥. 오늘 언박싱은 아닌데 언박싱을 하게 됐네. 정말 제 취향 한 200% 담긴 그런 운동화입니다. 여름엔 뭐다? 여름에 실버가 빠지면 섭한데 이런 발레리나 같은 디테일이 살짝 있고 굽도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스니커즈를 구매했어요. 너무 예쁘죠? 오니츠카 실버를 살까 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더 특별한 거 없을까? 고민하면 찾아보니까 웬걸? 이렇게 제 취향 듬뿍인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네요. 여기 발볼이 막 좁은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 진짜 왕발볼인데 불편한 거 없고 신었을 때 이 모양 뭉개지지 않아서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운동화가 되게 발레슈즈가 생각이 나서 양말 같이 신으면 너무 예쁘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양말을 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완전 이런 시스루 양말이고 신축성 같은 건 없고 되게 쉬픈 소재여서 신으면 그냥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그런 되게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양말이고요. 또 하나는 완전 또 레이스 양말. 얘는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거고 너무 사랑스러운 레이스 망사 디테일의 양말도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신고 다니면 너무 러블리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잘 샀다.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향수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인데 요즘 민지 세대한테 니치 입문템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니치 향수 진짜 좋아해서 여러 가지 막 사서 모으기도 했었는데 사실 해외 니치 향수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뭔가 호불호가 되게 쉽게 갈리는 편이긴 한데 여기 제품은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시향을 해봤는데 향이 되게 독특하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은은한 향 조합이어가지고 입문용으로 그래서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향은 요거 오후 3시. 정말 제 영상에서 첫 등장인 시트러스 향입니다. 근데 이거 이미 조이 향수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나만 몰랐어. 저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시트러스 향은 처음이에요. 제가 원래 시트러스 조금 안 좋아하는 게 약간 그 특유의 방향제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강한 그 느낌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제품은 딱 처음 뿌릴 때 엄청 톡 쏘고 너무 상큼한 그런 시트러스 향이 아니라 되게 우디한 귤향이 나요. 근데 이런 탑노트는 또 금방 날아가고 되게 포근하면서 은은한 귤향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러워하고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계속 뿌리는데 계속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SW19에서는요 유럽의 탑클래스 향들을 들여와서 향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진짜 대박인 건 마르지엘라, 디올, 바바토스, 그리고 프라다 같은 이런 프리미엄 향수를 탄생시킨 마스터 조향사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오후 3시에 조향사는 이분이세요. 제가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존 바바토스, 그리고 로라메르시에, 그리고 플러 이렇게 또 대표작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알수록 더 믿음이 가는 SW19이네요. 여기 SW19 향은요 런던 윈블던 숲이랑 공원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싱그러움을 향으로 그대로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6am, 눈, 3pm, 9pm, 미드나잇 이렇게 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 향들을 맡으면서 뭔가 그 시간대의 기억을 좀 상상해보기도 하고 기억해보기도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미드나잇 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남성의 느낌이 나기도 해서 남자친구한테도 선물 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안 그래도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여러분. 패키징도 이렇게 다양하고 고급지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물하기도 진짜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 또 핸드크림 덕후잖아요. 핸드크림 세트도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5월이니까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향도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벤트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향 추천한 김에 짜잔! 이거
이솝의 데오드란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솝 데오드란트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허벌 데오드란트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진짜 허브향에 가득 풀향, 우디함이 가득인데, 그러니까 데오드란트여서 약간 땀 냄새 같은 것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요 데오드란트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들이랑 레이어해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뭐 크기감도 되게 귀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솝은 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이번에 이 제품도 한번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아직 막 그렇게 진짜 땀이 줄줄 흐르는 계절이 아니어서 그런지 요거 뿌리고 나가서 막 땀 흘리고 오면은 땀 냄새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여름에도 한번 꼭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뜯으려고 기다렸던 거 이거 아홉트 블라우스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합정 쇼룸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사야겠다 싶었는데 뭔가 이런 디자인 다 많은 것 같아서 안 사려고 계속 뻐기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그래도 진짜 많으니까 그나마 없는 블랙 블라우스를 사자 해서 저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 시즌 트렌드답게 앞에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원단이 되게 매력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이거 실물로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네요. 왜 괜히 구매를 미뤄가지고 배송을 지연시켰는지. 제가 또 여기 퍼프 입으면 너무 과할까봐 걱정하긴 했는데 컬러감이랑 소재감 덕분인지 오히려 약간 우아해 보이고 또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아주 아주 만족을 합니다. 진짜 이거 평소에 바지랑 또 되게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옷을 샀어요. 코스 제품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저의 방앗간이었는데 이건 진짜 피팅하자마자 내 거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샀고요. 제가 코스 제품은 보니까 웬만하면 사이즈를 딱 정 사이즈로 구매하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원피스 이렇게 다 플리츠 소재로 됐고 되게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여름에도 잘 입을 법한 제품인데 이런 거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또 허리에 라인감이 살짝 들어가 있고 소매 부분도 막 조이거나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이 은근 살아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피스는 단독으로 입어도 당연히 예쁘겠지만 진짜 바지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완전 멋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컬러는 블랙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따 스카이블루를 골랐습니다. 이거는 뒤에 이렇게 지퍼로 이거 뒤에 이렇게 원피스 지퍼 있거든요. 근데 지퍼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뭔가 직육면체 그 잡채. 그리고 오랜만에 스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이런 바스락 카고 스커트 제품이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되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에트몽에서 구매를 했어요. 진짜 혼자 곰곰이 이번 여름에는 뭐 입지? 약간 이런 고민을 했어요. 뭔가 되게 편하면서 살짝 힙한 느낌도 있고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거 생각을 하다가 벨라디드 패션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카고 스커트를 또 되게 예쁘게 코디하는 걸 보고 나도 도전해야지 하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아주 스트링 부자고요. 되게 시원하고 얇고 바스락거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좀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되게 프리한 무드의 스커트이기 때문에 평소에 편하게 입기도 좋지만 조금 포인트 줄 때는 상의에다가 디테일만 바꿔줘도 또 멋돌이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기본템으로 여름에 내내 잘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 꼭 구매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진짜 너무 귀여운 가방 선물받았잖아요. 그냥 여름을 위한 가방인데 롱샵에서 이렇게 미니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여기 롱샵 담당자분이 제 구독자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인연이 계속 닿아가지고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 저희 엄마도 보자마자 귀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이런 라피아? 라탄 가방에 한번 푹 빠져서 제품 구매하고 되게 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름에 그냥 진짜 편하게 데일리한 코디에다가 이런 완전 계절감 잔뜩 묻어나는 가방 하나만 들어줘도 되게 센스있는 코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가방은 진짜 여름마다 두고두고 꺼내서 잘 들 수 있기 때문에 롱샵이 이렇게 예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예쁜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 그리고 저 이번에 새로운 케이스를 샀어요, 여러분. 귀엽죠?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카드 수납이 되는 제품.
제가 지난번에 산사에서 이거 케이스 사가지고 진짜 잘 쓰긴 했어요. 카드 수납이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편한 줄 몰랐는데 이 제품은 좀 끼고 빼고 하는 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찾아보다가 실리콘 케이스면 되게 부드럽겠다 해서 그냥 조금의 고민도 없이 구매를 했는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폰도 애플페이가 되니까 카드는 애플페이로 쓰고 여기다가 그냥 신분증 넣고 다녀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진짜 꿀정보라 공유 공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제가 목걸이를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목걸이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딱히 따로 구매를 하진 않는 편인데 요거 스타일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어요. 블랙 비즈고 그냥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착용하면 여름에 포인트 주기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착용하면 딱 요 정도? 아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는데 그냥 뭐 포인트 주려고 구매한 제품이어서 이 가운데에 조금 크기감 다른 오닉스도 이렇게 포인트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매하면서 이런 리본 핀도 한번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헤어 액세서리 하면은 뭔가 너무 과하게 꾸민 느낌이라 뭔지 알죠 여러분? 남이 했을 땐 예쁜데 내가 하면 오 과해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잘 안 사려고 하는데 그냥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너무 과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이템인데 여러분 오늘 영상이 뭡니까? 여름을 위한 아이템. 솔직히 다이어트 하긴 해야 돼요.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예쁜 옷 입고 싶으면 약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 다이어트 쉐이크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저는 식욕이 진짜 세서 쉐이크 하나로는 밥이 안 되지만 저는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쉐이크 같이 먹기도 하거든요. 아침이나 저녁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이렇게. 이거 고고단.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공구로 제가 진짜 수십 개 사보다가 제일 맛있었던 거가 고고단이고 그리고 이거 고단고식. 특히 이거 옥수수 맛이 진짜 맛있었어요. 고고단이 좀 맛을 되게 맛있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양 성분도 봤을 때 탄수랑 당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낮기도 하고 이 모카 같은 경우는 살짝 커피 맛도 돌아서 완전 제 취향이고 딸기 맛도 뭔가 억지스러운 그런 딸기 분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딸기 그거 뭐야? 육각형 딸기 다이스라고 하나? 그게 들어가 있어서 먹으면 되게 상큼해요. 그래서 저는 딸기가 이렇게 맛있었나 하면서 딸기도 되게 잘 먹었고 이 옥수수는 왜 가끔 다이어트 할 때마다 이런 맛들 질릴 때 있거든요. 약간 미세하게 짭조름한 느낌도 나서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이 밍밍한 입에다가 살짝 생기를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혹시나 쉐이크 찾고 계셨던 여러분들 있으면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걸 제가 까먹고 못 보여드릴 뻔했는데 너무 귀여운 토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벤시몬 키링이고요. 저번에 제가 이거 아틀리에 파크 가방 소개하면서 아 키링 예쁜 거 뭐 사지? 하다가 저번에 샀던 이거 키링도 되게 만족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하얀 토캥이를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찍다 보니까 뒤에 얘가 갑자기 신경이 쓰이네. 이렇게 그냥 귀엽게 가방에 하나 달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귀 되게 연한 분홍색에다가 코가 이렇게 핑크색. 이거 분명히 본집 들고 가면 우리 강아지한테 다 뜯길 것 같긴 한데 그냥 귀엽게 같이 키링하려고 이것도 샀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름 준비 아이템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름 준비에 도움됐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